오늘 이 자리는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출가하신 그 주간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수행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특별히 조계사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 배가 굶는다든지, 어, 뭐, 많이 아파서 힘들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사회가 너무나 많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 그리고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 어떤 그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흐려지고 또 상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힘겹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저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더 깊이 알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의 삶은 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행복한 시간도 있고, 만족스러운 날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늘 변화하고,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 나의 삶에 근본에 고통이 있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성재는 에, 말하자면 그것도 진리의 하나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집착에서 <laughs> 맞아요. 저희들이 어, 무언가를 집착하고 무언가에 속박되고 무언가를 욕망하고 근데 그것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죠. 그죠? 근런데이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집착과 가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집착과 가래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가, 그걸 살펴보면 그건 뭡니까? 번뇌. 뭐 그것도 이제 어쨌든 집착과 어, 그 가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조금 더 따지고 보면 그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집착과 가래에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 있죠?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왜, 왜 말씀이 흐려지십니까? 이 나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나라는 거는 허구적인 구성물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진짜 여기에 앉아 있고 뭔가를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은 오온입니다. 오온. 예, 오온이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국에서에서 작용을 하면서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좋도 나쁘다 이런 이제 반응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 그,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온이 실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내가 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 남불 뭐 이런 이야기 요즘 하잖아요. 그죠? 고통도 내 것일 때는 너무 크고 너무 아프고 그런데, 나무 것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 뭐, 별로 특별하게 안 느껴지죠, 그죠? 그게 고통의 어떤 중심점이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크게 느끼는 까닭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 나와의 연관에 따라서 고통이 크고 작고 이렇게 되니까 어 더그 가래와 집착에 더 근본적인 요소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라는 생각이다 나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생각과 느낌들이 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생각을 어 정말 생각이란 게 끊임없이 흘러가죠. 그죠.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다음 생각이 밀고 들어오고 그 생각이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그게 나의 살아있음을 또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마음의 힘을 흐트러트립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그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이 끊임없이 오니까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주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거의 예전 사람들의 한반 수준으로 집중도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달리 말하면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분산된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분산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고통이 더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번뇌가 많다라는 말도 결국은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해야 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근심, 걱정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또 예를 들어서, 어, 그 주변에 잡된 것들. 예를 들어, 뭐 남의 뒷담화라든지 뭐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적이지 않은 생각이 우리들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그러면은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조차도 더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좀더 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뭔가 그것은 생각을 줄이는 겁니다. 예, 생각을 비워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명상을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을 고요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 생각을 고요히 하면은 우리 마음이 잠잠해지고,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들이 사라지니까,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 명상이 갖고 있는 여러 생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효과들은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심리적 고통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만성통증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명상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그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요즘 명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상을 하면서 그런 종류의 효과를 어,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명상은 거의 대세와 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호흡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이제 집중해서 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생각이 올라오죠. <laughs> 앉아 있으면 더 많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죠? 네, 그래서 저한테도 지도받는 분들이 명상하려고 앉아 있는데 내가 생각을 고요히 하려고 앉아 있는데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당신이 평소에 그걸,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마음을 좀 고요히 하니까 그 생각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명상을 시작했는데 더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평소에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평소에 그런 걸 알면 이제부터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았구나 확인하고 다시 이제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또 어떤 심일경성이라 해서 하나의 대상에 딱 마음을 집중하면은 생각이 점점 잦아듭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떤냐면은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잘하나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 생각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명상을 해야겠다 하면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부리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몇 번의 수행을 통해서 그 뿌리를 잘라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명상을 해야겠다.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지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안 없어지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집중도 되고 잘 되다가 다시 자기 내면 속에서 수많은 번뇌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명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아까도 드린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유하, 고요히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백년 하청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 생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더 집중적으로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잦아지고 잦아지고 할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선 명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으로 생각을 지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잠들 때 어떻게 자죠? 어떻게 잡니까? 나 잠들어야지. 잠들어야지. <laughs> 이러고 잠이 옵니까? <laughs> 어떻게 잡니까?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그죠? 스르르, 저절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생각이 없는 상태, 마음의 깊은 의식의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잠이랑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잠을 자려고 할때 생각으로 잠을 자려고 하면 더 말똥말똥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할때 그냥 자지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선 명상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이 없는 자리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실하고 더 빠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사들이 이제 지도를 하실 때 생각으로 생각을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참선을 할 때도 참선해야지, 참선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의 근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마음의 깊이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쉬운 것 같은데 또 아리송하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경험하셨어요? 응? 집중할 때, 왜 네, 또? 깊이 숙면에 들었을 때. 잠을 잘때 꿈을 꾸는 거는 일종의 생각의 변형이니까 그것은 생각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지만 깊은 숙면에 들면은 생각이 없죠. 또 어 어떤 마취 상태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명상에서도 그럴 수도가 있습니다. 또 아주 간단한 상황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을 때한 순간 딱 생각이 멈추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24시간 쭉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살펴보니까 생각이 멈춰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 건 아니죠. 내 마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생각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어도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기를 하늘에 뜬, 뜬구름은 생각과 같고 그 바탕이 되는 파란 하늘은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죠.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생각은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참 힘들다, 없애기 힘들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변에 있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늘 푸른 거예요. 늘 밝고 늘 맑고 청명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은 늘 밝고 맑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면은 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깊은 수면 속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몸이 굉장히 회복이 되죠. 마음도 굉장히 회복이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회복력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그걸 가능케 해요. 우리의 몸도 면역력이 자기 스스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건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옛날 선사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 마음은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아직은 잘 납득이 안 되셔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마음이 생각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마음은 한편으로는 생각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 파도가 일렁이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날 때, 어, 출렁출렁 하니까 마음도 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파도하고 물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파도가 곧 물이고 물이 곧 파도예요. 파도는 번뇌에 비유할 수 있고 생각에 비유할 수 있고 마음은 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그 자리도 물이고 생각이 고요해져서 파도가 잠잠해진 그 자리도 또 물이에요. 마음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것을 그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마음이 괴로울 때나 잠잠할 때나 생각들이 막 이게 흘러가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거를 뭐랄까 경험한다면 그러면은 굳이 생각을 없애지 않아도 마음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줄여야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있어도, 생각이 없어도 마음은 언제나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또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없앤다면은 그럼 나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그저 생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제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한다면 생각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생각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쓸데없는 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든 않든 우리 마음을 직접 보고 그 속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생각을 내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이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보려면 구름이 가려 있으면 하늘을 볼수 없는 것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보려면 생각을 좀 비워야 돼요. 분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분별적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분별적으로 흐르는 것은 나한테 좋다, 나쁘다. 나에게 좋은 느낌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분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판단하고 보는 능력은 분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분별적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음그 분별적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호흡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명상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없애려고 하는 게또 한편에서의 인위적인 노력이에요. 마음은 인위적인 노력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내버려 두면은 생각이 끝없이 오는데요. 끝없이 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지풀에 지쳐서 이게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치성하게 마음의 생각이 올라올 때는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무리가 됩니다. 차라리 조금 내버려 두고 있다 보면 저절로 이 생각들이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가라앉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출 때 가능한 것이에요. 네, 내가 명상을 해야지, 참선을 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명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건 뭔가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또 어떻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은 참선. 어떤 선명상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잠을 잘때 쑥, 그냥 잠드는 것처럼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위적인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다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인위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뭐랄까 습관화된 경향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뭘 해도 해야 됩니다. 어, 몸으로도 하지만 생각으로도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버리라는 것은 뭘 하려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점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히 있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내려놓기 이건 인위적 노력을 하지 않는 건데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어. 그래서 생, 생,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서. 마음 자체를 수행의 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를 나의 수행의 길로 삼아서 그게 도구이며 목표이며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예.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있든 없든 마음은 있는 거니까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그래서 선사들께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화두입니다. 자, 어머니가 아이한테 너 밥을 일어나서 먹어 이렇게 시켰어요. 아이가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밥을 앉아서 먹어야지 왜 일어나서 먹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빠져요. 그 순간 아이가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 상태가 이제 사람을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어서 정신분열증을 만들게 하는 원인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멘붕의 상태, 바로 생각이 멈춰진 상태인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에 뭘 드냐? 화두 드는 거. 아니면 화두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개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조주선사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생각이 멈추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지? 무 뭐?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근데 무하두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가 또 사라지고 다른 또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의식을 붙들기 위해서 도대체 뭐지, 뭐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간화예요. 의심을 들고 의심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 마음은 대단히 강한 추진력이 있는데. 언제 가장 강하게 작동하냐면 궁금할 때, 호기심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뭔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알 때까지 멈추질 않아요. 바로 뭔가를 알아야겠다,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 이전의 단계에 있습니다. 화두는 조주스님이 무자화두를 주셨다. 도대체 뭐지? 그게 뭐지?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불성이 없어? 뭐지? 그 생각이 꼬리를 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은 결국은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딱 붙드는 거예요. 뭐로 화두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간절한 의심입니다. 내가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뭐, 우리 화두 안 해도 잘 사는데. 그죠? 사람데 한무 아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좀그 옛날에 어, 스님들이나 옛날에 이제 신도님들이라면 어, 큰 스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래야지 이렇게 하실 텐데 요즘은 뭐 그게 왜 중요해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 제 주변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음, 제 주변에 어떤 그 우리 대학 후배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발가락에 감각이 이상하다 이러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경색으로. 그리고는 바로 말 한마디 못하고 병원에 그냥 중앙자실에 들어가서 한 달을 있다가 임종을 했어요. 그 그때 이제 그 후배가 딸이 쌍둥이 딸이 있었어요. 고삼이었어요. 여러분 고삼 자녀가 있으면 집안이 모두가 그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뭐다 총력을 기울일 때인데 가장이 지금 생사 기로에 있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이 생사가 어떻게 되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 아, 화도 없이도 살지 싶지만, 가장 절실한 순간, 음, 선어록의 말로는 섯달그믐에 그때 우리 삶이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느냐가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정신이 버쩍 트이죠? 예. 바로 우리들에게는 생사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원에 들어가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생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두를 들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런 절박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상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껴야 화두가 잘 들립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요즘에 일으키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나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부처님 말씀에서 고성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요즘은 살기가 좋으니까 그냥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인간보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늘 불완전하고 변화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딱 화두를 들면은 그 화두 속에 절실하게 의문이 생기게 돼요. 도대체 뭘까? 이 먹고 하도 보면 이게 뭐지? 여기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이건 뭐지? 그래서 쭉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마음을 수행의 길로 삼아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노법이라 하는 이유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것이니까, 그죠? 돈노법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두도 말말 말 머리잖아요 말의 머리죠 말이라는 건 생각과 연관되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이기 때문에 말의 머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든다는 것은 생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멈춰진 그 자리에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이제 그그 그 상태 속에서 계속 들어가 줘야 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딱 어떤가에 고착된 상태에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공부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화두를 떠올리고 다시 마음 속에 내가 이거 꼭 알아야지. 꼭 찾아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으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찾아가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피상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분별심이 사라지고, 나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점점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마음도 쉬어져요 정말 많은 근심 걱정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쉬면은 모든 일이 많이 많이 해결이 돼요. 내가 뭐 억지로 하려고 해서 안 됐던 일들이 굉장히 어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늠하는 생각의 세계는 그만큼 좁아요. 그래서 맡기고 내려놓고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쉬면 안 돼요. 어, 내려놓아서 너무 편안하고 좋지만 그냥 쉬면은 그럼 마음이 흐려져요. 그래서 또 다시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주 깊은 무의식 내가 몇생 전에 쌓아 놓았던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제 어, 내용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내용이 없지만 뭔가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하두가 흐려지고 마음이 또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의심을 계속해 가는 것이. 그냥 편안한 상태 그냥 놓으면 안돼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르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게 뭘까라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꼭 이거 알아내야지 하는 마음을 계속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마음 자체가 알미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상화해서 아는 것만 아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뭘 보고 뭘 아, 느껴야 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자체가 알미예요. 깨어있는 마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이 확연하게 있을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문제도 정확하게 볼수 있고, 대상 세계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요. 공부를 할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대종고스 님께서도 그거는 흙막어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냥 고요하기만 하면 안 된다. 깨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알매힘이 이게 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굉장히 깊은 몰입에 들어가 있지만 깨어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일 일깨워진 상태 그것이 화두 드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전념도 사라지고 후념도 생기지 않은 그 무념의 자리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 가면은, 어, 뭐랄까, 당장 금방 효과를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는 명상할 때만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순간만 고요하고 그 순간만 편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상적인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서 평소에도 그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다시 흐트러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앉아 있기만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앉아 있으면 편안하니까. 일어나면 같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공부의 효과가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평상시에도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평소에도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근데 공부하니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 그렇, 안 된다고 법사수님한테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이렇구나. 내가 나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많은 생각과 번뇌를 들고 살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밝고, 명철한 상태를 유지하면, 앉았거나 섰거나,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언제나 마음은 고요하고 또 명철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 마음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대그 우리가 이제 선요에 그 선의 삼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대 신심 대 분심 대 의심이라고 해요 신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하지 못해 하다가 그냥 자꾸 의심을 생기고 그 의심은 이제 앞뒤에 말씀드리는 대의심이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그 분별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명상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어왜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대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할수 있다라는 분심이 필요해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으려면 큰 분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의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갖는 이럴까 저럴까는 의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자를 안 붙입니다. 그럼 분별적 의심이에요. 이 의심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데 도대체 뭐지? 그 의심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는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면 공부가 이제 수월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늘 청명한 하늘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 좀 오해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대강의 큰 개요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에, 마음을 다해서 내이 네, 공부를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결단을 내린다면 에, 공부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우리가 잠을 자듯이. 모두가 잠을 잘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참선을 할수 있습니다. 꼭 용기 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